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파이어 비케이시.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락 같은 먹방입니다. 여기서 타조도 먹고 사슴도 먹고 악어도 먹고 정갈도 먹었는데 제가 아직 태국에서 못 먹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물장군 쉐끼입니다. 아니, 물장군 그거 천연기념물이라 먹으면 락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락 같은 먹방인가? 아닙니다. 태국에서는 간식으로 먹는 요깃거리일 뿐입니다. 가격도 매우 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물장군이 많이 팔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시장 컨텐츠 했을 때 보셨다시피 물장군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자, 근데 2주에 딱 한 번씩만 선다는 시장에서 오늘 물장군을 판다고 해서 빨리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도 물장군이 없으면 이 컨텐츠는 아주 꽁치는 거겠죠. 한국에서 물장군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벌금으로 제 전재산 다 내고 빚도 써야 돼요. 완전 라떼는 먹방이지. 그게 바로 지금 바로 물장군을 사러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야, 장군이 새끼 잡으러 빨리 가자, 빨리. 자, 여러분, 오늘은 제 숙소 앞에서 마켓이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바로 달려왔는데, 많죠? 여기 보시면 귀걸이, 다 여자, 내거 아니야? 이런 거 티셔츠 80바트래요. 80바트면 1바트에 40바트니까 48에 36, 아, 32, 3200원. 계산 진짜 느리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벌레를 찾아야 돼요, 여기 시장에서.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할, 아니, 아이들이 좋아할, 어머니가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 저런 거 안 좋아해요? 자, 이쪽은, 에그머이나, 에그머이나. 깜짝 놀랐네. 자, 이쪽은 길을 비켜줘야 돼. 자, 이쪽에는 수프림 파티예요. 가짜 파티. 벌레가 없네. 지갑 이런 거, 지갑 안에 벌레 있나? 아니, 무슨 소리야? 개소리야? 물장군 여기 있다는 그 소식을 듣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물장군 파는 시장을 여러 군데 다녀와 봤었는데 다 없어요. 뭐 메뚜기 이런 건 있는데 물장군만 없어요. 자, 이제 슬슬 이쪽에 디저트 나오고 곤충 디저트도 나와라. 자, 이거는 소세지랍니다. 자, 코코넛, 팡문이, 아니 오징어, 팡문아. 자, 여러분, 뭔가 슬슬 나올 것 같죠? 자, 여기는 거의 로봇 뷔페. 자, 이거는 하나에 400원 해가지고요, 이 통에 담아서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벌레 먹기 전에 이거 먼저 먹을게요. 참을 수가 없다, 추베르. 자, 여러분, 초밥을 싸고 다시 이제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팡문아, 잘 있어? 태국분들이 다 저만 쳐다봤어요. 혼잣말 하고 있으니까 거의 아마 리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리친 사람 뭐 비슷하니까. 자, 여기는 야외 미용실입니다. 야외 미용실, 바버샵이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팬티샵 뭐야? 자, 여러분, 여기도 이제 곤충을 파는 곳인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물장 군쉐끼. 저거 보이시죠? 크기 어마어마해요. Excuse me, how much this one? 20바트라고? 3개에 800원이에요 네, 3 please. 발음 리쳤다, 리쳤어. 자, 여기 보시면은 전에 먹었던 것들 다 있네, 여기. Thank you.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검정 콩댕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고요. 저쪽에 물방개도 있어요, 물방개. 자, 여러분, 이제 이 물장군과 함께 먹을 쌀국수를 마트에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마트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마트랑 거진 다를 게 없는데 마감 세일 같은 걸 해요. 자, 메론 같은 거 원래는 5,000원인데 지금 1,200원이에요 이제 마감 때 이렇게 완전 떠리로 주는 거 겟 고마워. 이제 라면 코너인데 여기가 한국인지 태국인지 너구리가 영어로 써 있고, 태국의 쌀국수 중에 맛있다고 소문난 쌀국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240원. 요게 참 기가 막히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랑 물장군이랑 섞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라떼세요. 누가? 내가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물장군을 잡아, 아니 사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라라. 자, 바로 이게 물장군입니다. 크기 보세요. 되게 크죠? 제 얼굴 한 3분의 1, 3분의 1은 오바다. 3마리를 사왔는데요, 이 3마리의 가격이 무려 800원입니다. 800원. 우리나라에서는 멸종 위기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아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생물이라고 해요. 정말 부럽다 너네. 왜 세 마리를 샀냐? 두 마리는 쌀국수에 넣어서 같이 우려서 먹을 거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라떼따고 너네 때문에 내가. 자, 그러면 우선 쌀국수를 먼저 끓여보도록 할게요. 두 마리만 사우나 하러 가자. 자, 냄비에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국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정수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면 먹으려면 물값이 롯나 들어요, 리발. 자, 그리고 베프야, 부탁해. 아, 베프가 없구나. 보고 싶다, 구라야. 물이 끓이면은 요 녀석과 리발, 이 녀석들 넣어서 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요, 쌀국수 입장, 스프 매운 고춧가루 스프도 스프. 자, 그리고 여섯 군데 시장을 돌고 돌다가 발견이 안 됐으면 좋았을 물장 군쉐끼 두 마리 입장. 잘가요, 빠세. 너도 빠세. 야, 이게 무슨 바퀴벌레 넣는 것 같다. 아, 개라떼다 이거. 와, 물장군 보세요. 와, 진짜 크다. 와, 개락 같은 먹고. 물장 군쉐끼 쌀국수와 물장군이 완성되었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리발. 락 같은 먹방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짜 라떼인 것 같아요.
리발. 여기 물장군입니다. 자, 언뜻 보면은 굉장히 큰 바퀴벌레 같죠? 굉장히 큰 건 맞는데 바퀴벌레는 아니고 물장군인데 물 바퀴벌레예요. 뭐라는 거야? 냄새 한 번만 맡아보자. 바다 내음 나는데? 곤충이면 누가 좀 고소하다 했거든요. 아니 이거는 누린내인데? 쌀국수부터 먹어볼게요. 자, 이 쌀국수는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난 쌀국수인데 와, 쌀국수 진짜 맛있어요. 와, 쌀국수 너무 맛있는데 계속 눈에 보인다. 이 새끼 이거. 자, 여러분 라떼를 준비됐습니다. 같이 먹어볼게요. 눈 보세요. 눈이 애가 되게 똘망똘망 약간 외계인 눈이에요. 자, 보시면 뭘 꼬라봐. 눈 까라. 솔직히 말해서 한 입에 넣을 자신 없고요. 얘 한번 잘라볼게요. 못 자르겠어. 이 수소곤충의 최대 포식자의 다리 먼저 볼게요. 라떼다. 라떼기 뭐냐면요, 이게 저번에 먹었던 전갈튀김 있죠? 그거랑 똑같은 맛이 나요. 머리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이 면 먹을게요. 자, 여러분 일단 삼긴 삼켰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이게 입안에 들어왔을 때 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나마 쌀국수를 빨리 입에 쳐넣어가지고 지금 산 건데 와, 이 안에 보여드릴게요. 와, 지금 이래요. 지금 머리만 똑 떼어 먹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바스락거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굉장히 질겨요. 역시 수생곤충의 최강자답다 이 새끼야. 지금 문제는 이만큼 더 있고 한 마리 더 받고 또 한 마리 더 라떼다 그냥. 날개 뒤틀린 거 보세요. 날개 똑바로 해줄게. 미안해. 똑바로 했다. 자, 얘 싸서 그냥 바로 먹어볼게요. 쌀국수야. 그냥 쌀국수 야 그냥. 여러분 지금 삼켰습니다. 삼켰는데요, 겨우 삼켰거든요. 진짜 한 3번 토할 뻔 했나? 이게 처음에는 되게 비리고 뭔가 약간 누린내 나요. 누린내. 누가 고소하다고 했어. 누가. 아, 죄송합니다. 와, 이거 입 좀 잠시만 정화시킬게요. 딸기우유. 쌀국수 이만 할게요. 개라떼겠어요. 여러분 다음 녀석입니다. 라떼다. 왜냐면 아까 쌀국수는 아까 쌀국수의 힘을 빌려서라도 얘 맛을 튀기면서 꾸역꾸역 이제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 다리만 떼고 먹을게요. 아까 그 다리가 너무 근육질이에요. 저보다 심해요. 나는 살집이고 엉덩이부터 한번 씹어볼게요. 뱉을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씹을게요. 최대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할렐루야. 윽? 윽? 으끼가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오, 그냥 롬나 비린 지점토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 껍질 남은 거 질긴 거 빼고는 괜찮은데요? 저 쌀국수 안에 들어있는 건 오히려 눅눅해져가지고 좀 맛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얘는 생각보다 신선해요. 이거 보세요. 날개 덜렁덜렁 거리지마. 진짜 괜찮은데요? 이게 너무 질겨요. 이것만 뱉을게요. 진짜 괜찮았는데 뱉다가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방금 이게 무슨 맛인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반 정도 씹었잖아요. 처음에는 이 물장군이란 것 때문에 약간 거부 반응이 옵니다. 말했죠, 고소함이 아니라 누린내. 자, 이 누린내가 살짝 오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번데기랑 맛이 똑같아요. 근데 번데기를 50마리 입에 쳐넣은 느낌? 익숙한 맛이라서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대가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면 맛 똑같겠죠 사실. 몸통이나 대가리나.
이 몸통이랑 대가리랑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이 몸통 먹었을 때는 안에 내용물이 좀 많으면서 다 같이 좀 씹히는 번데기 그냥 50마리 쳐놓은 그런 씹히는 맛이었는데 뻑뻑하고 이 머리는 아무것도 든 거 없는데 씹었을 때 안에 육즙만 미친 듯이 나와요. 육즙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뇌가 터진 비유가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뭔 느낌이야 이게? 근데 육즙이 맛있으면 괜찮은데 아까 그 제가 말한 누린내 난다고 하는 그 정도에서 훨씬 더 느려요. 보통 제가 그래도 맛없는 거 먹을 때 한 10번 정도 씹어보고 구역질 하거든요. 진짜 3번 만에 왔다. 지금 이 몸통 가운데 이거 남았잖아요. 진짜 개 롯 같은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롯나 큰 그 갯강구 새끼랑 똑같이 생겼어요. 갯강구 소겹한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물장군을 먹어봤습니다. 여기 태국이라서 먹을 수 있었던 거고요. 한국에서 먹으면은 한 대충 5천만원 내일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두 손 이렇게 차버리고 갈랑갈랑. 자 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못 먹는 걸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물장군을 도전해봤습니다. 이때까지 먹었던 벌레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데 그래도 갯강 구새끼보다 나아요. 차라리 쌀국수에 넣지 않고 그냥 먹었으면은 한 마리 먹고 나서 적응돼서 두 마리는 먹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는 구라예요. 절대 못 먹었어. 해보고 싶었던 걸 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도 재밌어 하시면 제가 더욱더 기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규! 락 같은 먹방에서 너보다 더한 새끼가 나오겠지, 앞으로. 라떼따.